ask her. Okay, 전차력 올라오나 보네. 일단 유튜브 나중에 그거 해야겠다. 아, 통합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되네. 이게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거 이렇게 한 거. 봐야겠다. 조금. 조금 빨리 키를 잘했다. 이거 나오나? 아, 볼게요. 나오는지. 나오고 있나 이거? 그냥 쓰는 거 맞나? 아, 저 이렇게 쓰가 아닌가? 이게 오늘 신금제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신금제를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네. 여기도 올라오니 봐야겠다. 나오나? 자, 올라오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잘 나오네. 야스렛 이러고 있네. 그러면 치즈 거 그냥 꺼도 되겠지,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허리 튜브는 아니고 그 거죠. 쇼리 애완일기 나올 수도 있지. 이대로 좀 이따가 대회 준비할 신호로 넘어가면 되겠다. 아, 오케이. 아, 내 소리. 오케이, 오케이. 아, 게임 소리. 자자자. 이모티콘이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포토샵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마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좀 해야 될 듯.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그쪽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도 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회가 아마 외국인 참가자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치 영구 꺼져 있나? 잠시만요. 고팀 기다려. 자, 일단은 오케이 했다. 오케이. 자동 재생하고 오케이. 야, 요즘 많이 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곧 그 듀얼리스컵 기도 하니까 가지고 좀 자주 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키는 게 예, 아마 티컵 당일날에는 안 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 약간 보면 이게 다른 사람 다른 분들 티컵 방송하는 거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 중계층들이 좀 많더라고요. 속보층들, 중계층들이 개많던데 제가 그런 건 진짜 싫어해가지고 아마 따로 안 키워. 아이고, 아유, 라임키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뭐라야지 좀 집중이 안 돼요. 솔직히 약간 막 속보 막 이질하면 조금 성 나가는 거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이번부터는 저 그래서 점수도 그냥 안 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이게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려고. 원투컵 다른 저에 관한 것들이 다른 방송 가서 막 중계되고 있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서 조금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솔직히. 끝나면 공개하죠. 끝나면 공개하는데
이게 조금 좀 그렇다. 그건가? 그냥 나 팔로우 해줬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좀 에바야. 에바야, 진짜. 전광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야벨. 60이네요. 유형 쉽다. 유형 참 쉬워. 아니면 저 근처에 있는 아는 사람이 니까리고 그런 거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 그래서 아마 엔간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점수 안 깔라고요. 이거는 조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듀컷 방송을 키게 된다면 그런 속보층들 다 죽이고 시작할 듯. 속보층들 다 그냥 저작거리에 매달고 할것 같아. 게임 소리 좀 줄일까? 더 줄일까? 이것보다? 야, 잠시만요. 잠깐만요, 씨발. 야. 안 막혀? 아, 이거 마가 드로우 효과에 우라쳤어야 됐나? 아, 너무. 야, 게임 못하긴 한다. 아, 마가 드로우에 칠걸. 아, 개 못해. 옌병, 아유. 왜, 메타 분석? 아, 근데 그런 건 재밌긴 하겠다. RJC는 그렇게 했구나. 근데 아마 그런 거 하게 되면 약간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 속보층들, 중계층들 약간 이런 애들 다 그냥 다쳐 죽이, 그 저작거리 매달고 시작할 그런 거 하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거 하게 된다면 다 매달고 시작할 것 같아, 약간. 다 매달아야 될것 같아. 그런 거 하려면. 아,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옛날부터 다른 분들 인터넷 방송 약간 저도 기본적으로 트스였으니까. 그런 거볼 때마다 느낀 건데, 속보층들 좀 극혐이야. 예. 속보층들 너무 기분 나쁨 볼 때마다. 그런 건 대체 왜 올리는 거야? 그런 건 방송 왔는데. 아, 자동 그거 한글 번역돼요? 저 제가 그 RGC 그거 봤을 때는 그거던데. 영어로밖에 없던데 한글로 나오나 보네, 차마. 전서구들이 내 생각에 그 전서구들은 바로 쏴 죽여야 됨. 오, 나 디아블 못 낸다는데? 야, 나 디아블 못 낸대. 카라이조스는 얘한테 없어진대. 야, 이거는 정보의 불균형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 너무 기울어진 게임 아니냐,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 아니냐? 아니, 씨바, 어? 시작부터 상대 필드 위에 2레벨, 6레벨 내놓고 게임 시작하면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이거는 나가자. 진짜 국감마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은 지기도 쉽죠? 이기도 쉽고. 아, 그리고 거기 있어요. 그 지금까지는 백업 좀 캐주얼하게 진행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조만간에는 약간 규정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즐겨 바라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울 수 있긴 한데, 약간 승패 마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강제 퇴시라든가 그런 규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런 걸 적용할 수도 있어. 조금 특허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총합집도 승패 마진 마이너스 5 밑으로 안 가면 운영 가능하긴 한데 이게 뭐라 해야지? 그게 있거든. 이게 주컵 기간에는 주컵 연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너무 그 상대 경쟁력 없는 상대가 많으면 조금 오히려 그 연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이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승패 맞을 너무 가혹하긴 안 할 거예요. 일단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생각 중이거든 지금. 그래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면 꽤 널널한 편이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그 정도 좀 고민 중이야. 이게 분명 초반에 좀 눈이 좀 안 풀려가지고 연병나는 그런 게 좀 있긴 한단 말이지 이게. 아니 마이너스 3은 진짜 좀 그거야. 에바야 좀 3연패 막히는 게 그렇게 막 그... 아 씨발 저 조만간 이거 해볼 거임. 맞다 저 그... 조만간 이 덱 해볼 겁니다. 생발 6화 헤드컵이 아마 마이너스 5죠. 조만간 지금 12시 있는 덱 좀 해볼 듯. 아니 그니까 얘는 좀 끌려 지금 캐니어스 로키. 이거 좀 좀 센 것 같아. 아 그니까 그 어차피 저는 마인드가 뭐냐면요, 아마 준영님은 이랑 저랑 좀 생각이 좀 다를 텐데 저는요 얘 못쓸 상황이면 6화를 안 함.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저는요 그 얘 못쓸 거면 6화를 안 함. 근데 얘를 쓸 수 있으면 6화를 할 것 같아. 그니까 만약에 환경상에서 유발이 벨포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키 하나에서 벨포가 거의 다 빠질 거거든? 상대 패에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부를만하지. 그러니까 드롤이 없다고 하면 드롤이 없다고 하면 고를만하지. 어차피 드롤 맞으면 뱀눈 하면 돼. 어차피 그 드롤 맞으면 할 땡은 정해져 있어. 어차피 그냥 스네이크 아이를 하면 돼. 그냥 그 답은 너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이게 그냥 드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유니콘 특수하고 스네이크 하이 하면 돼. 너무 간단.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거죠. 그거 외에도 그냥 이 덱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얘네 내가 알기로 빌드가 좀 셀걸? 얘네 빌드가 좀 많이 센 걸로 기억해가지고. 최 이러고 있네. 우리 식물의 최애가 어딨어요. 약간 그 팩토리컵인가? 거긴 매치 시스템이긴 한데 팩토리컵 보니까 생아발 6화 그 고정적으로 입상하는 애가 있더만. 하나 TCG 티어 이제는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TCG는 지금 얘랑 얘가 제한이에요 지금. TCG 하도 폐악질을 많이 부려가지고 TCG는 벌써 얘네들한테 규제가 들어갔어. TCG에선 얘네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뒤 없으니까. 그래 나중에 OCG에서 네화 같은 거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 저 그 마듀 네오 그 라이카 있잖아. 네화 나오면 식물족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만들어야 돼. 얘도 나중에 호루스 나오면 세리온즈 때문에 호세나느라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얘네들 쓰는 카드들 거의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해볼까 싶어 좀. 재미로라도. 개인적으로 네화 식물이 좀 제일 나아 보이던데. 라면 다른 애들은 너무 저주받은 종족이어가지고 좀. 그리고 어차피 그 진짜 할 덱만 할 거면 1티어 덱만 만들면 되는데 저는 가능한 마주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목표여가지고 덱을 다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냥 엑시드 두 개 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문제긴 해. 그 엑시드 두 개 되면 내가 그거야 그 이게 엑시드가 두 개면 그게 문제다. 스몰홀드 칠 때 너무 짜증나긴 하겠다. 사이버스 그러니까 사이버스 경유지 해가지고 스몰홀드 할 때 좀 열받긴 하겠다. 이게 원래는 사이버스 다른 레벨로 그냥 도트스케이퍼랑 엑시드 쓰면 그만이었는데 이거 스타트 그냥 로키 1소 스타트 로키 1소 스타트가 지금 이질하려고 있으니까 얘네 그냥 안 뚫릴 것 같은데? 그냥 로키 뚫리면 진짜 드롤 길 안 맞으면 안 뚫리지 않을까 얘네? 이러고 이제 벵갈란자스 나오잖아. 얼개판 한 사람 못 들어 안 들어올 거고. 이, 약간 니비로 받을 때 되면 그때 무슨 육화 기믹 돌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도 보일 수도 있어 최소한. 최소한 상대방 위키는 용도라도 좀 해볼 것 같아. 보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근데 이거 일단은. 할 게 없네 근데 물 뚫는다 치더라도 할 게 없잖아. 50분이네?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다. 10분이니까 슬슬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일단 방송 링크 이제 방제도 바꿔야겠다. 지금 방제 막 제대로 바뀌었나요 유튜브? 아, 여기도 오케이. 휴대. 근데 저 그거 있어. 저 아마 트레 쓴다면 디나이얼이랑 스피릿 오브 데우스 이렇게 두 개 쓸 듯. 전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스피드 오브 데우스요? 그 G로 들어받았을 때 안 맞아 죽어. 그러니까 스피드 오브 데우스 쓰면 뒤로 스피드 오브 데우스 뽑는 순간 안 죽어. 그러니까 보통 뒤로 들어봤다가 그냥 맞아 죽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안 맞아 죽을 수 있어. 치지. 준비합시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쓸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40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아직 솔직히 40은 쓸 용기가 없어. 근데 그건 있다. 천동 쓸 생각은 있어. 천동은 조금 중이야. 천동 다른 것보다 그 저 솔직히 엑셀로 들고 오는 건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18로 들고 오면 좀 세지 않을까? 천동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 중인 게 이게 그러니까 막
뭐 엑셀로 들고 와요 이런 건 솔직히 엑셀로 들고 온 시점에서 다 까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안 쓰자 생각했는데 만약 들고 오는 매개체가 히타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유의미할 수도 있어 이게 가령 뭐 가령 뭐 상대 히타의 후공일 때 그래서 한번 써볼 생각은 있음 그거 웬 디디크로 하나 정도? 특히 디디크로는 조금 쓰고 싶은 게아 벨포는 33입니다 예 벨포는 절대 안 빠. 걔네 절대 안 줄어듦 벨포는 일단 33 넣고서 생각하는 거고 생각에 근데 그거 일단 크로우도 좀 써보고 싶고 왜냐면 이게 그래 뭐 히타는 들고 올게 포플러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발크는 뱀눈에서 아예 들고 올게 없어가지고 발크로 들고 올 걸로 크로우 하나 정도 써볼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 발크는 지금 아예 들고 올게 없을 거야 아마 지금 구성의 뱀눈에서 근데 크로우 하나 넣으면 그거는 조금 유의미할 수 있어 이게 워낙 영사를 플레이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스네이크라는 덱이 그런 거 약간 상대가 구이로 깨야 되는 각이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내가 구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쪽에 박아서 가져오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좀 테스트 해볼 듯 그냥 크로우 자체가 좀 괜찮은 느낌도 있긴 해가지고 약간 크로우 자체가 비스테드보다 나은 느낌도 있다 해야 되나? 이로 딱 히타 깨졌다고 했을 때 아유 반갑습니다잉 메카예요. 반갑퓨 이제 6분 뒤 시작이네 예 일단 오늘은 케이지컵이 없으니까 소울즈 근데 이제 소울즈는 나좀 쓰기 싫긴 해가지고 아마 크로우 쓸것 같아 쓴다고 해도 뭔가 소울즈 그런 쪽 장점이 있긴 한데 난 뭔가 소울즈는 아직 잘 뭔가 소울즈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제 케이지컵 그런 거좀 볼까? 네, 열기 전에 좀 요즘 메타 동향을 좀 보긴 해야 되니까 대회 안 연도가 남아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두번 열렸죠? 일단 첫 번째가 12수 TBS 입상 그 느낌이 TBS가 확실히 지난번보다 나 여러모로 드는 생각이 지금 솔직히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거든. 1티어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좋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고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12수 문제가 뭐였냐면 3메타가 뱅키지 낙인이었잖아요. 3메타 모두에게 개처발리는 덱이어가지고 진짜 고르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 12수가.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 디컴벤타에서 12수는 그냥 범부로 오해받을 만했어. 이게 뭐 뱅킷이 낙인 메타면 솔직히 12수 고를 이유가 절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낙인 융합한테도 지는데 라제닐스에도 지는 게 개바였거든 그런데 이번 메타는 조금 12수가 노골력으로 이게 저격을 찍으면 그래도 죽일 수 있는 덱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12수는 확실히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쵸? 좋은 덱이면 1티어로 지켰어야 했으니까 저도 고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최소한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살만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크샤보다 나을 수도 있어. 크샤 엑소 이런 애들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디비스가. 이 정도면 좀 보일만하지 그래도 디비스 같은 덱이.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지뢰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성능이면. 엄청 좋은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12수 직접 고르고 싶지 않긴 하거든. 덱이 너무 약간 너무 칼끝으로 타는 그거여가지고 유튜브 소리가 DS로 들린다? 그게 어떤 느낌이지? 개인적으로 은장권 정도는 딸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명 정도는 은장권 나올 만도 해. 이제 지금 12수면 그다음에 이제 복인 낙인 엑소? 씨발 엑소는 근데 진짜 모르겠다 씨발 엑소 이게 맞냐? 엑소는 진짜 모르겠네 이게 맞나? 엑소는 진짜 모르겠다 와 근데 하베스트 풀필이? 아뭐 링크 분기니까 어차피 낙인 상대로는 낙인 보고 짜도 못 이기니까
선택과 집중 잘하겠는데 저 5표 중에서 낙인 배치는 몇 표일까 저거? 저게 천사 하비스트일 거예요 아마. 아마 이걸 아마 이거일 텐데 사천사 하비스트 요거. 일반 수환 팬드럼 수환 성공하면 덱에서 뿔핀 하나 들고 승천의 뿔핀. 얘가 스케일 효과가 얘를 파괴하고 덱에서 승천의 블랙홀 하나 들고. 그러니까 링크 분기니까 세다는 거지. 확실히 선 잡으면 도쪽에 셀 것 같긴 하다. 근데 아마 낙인 상대로 많이 졌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낙인 상대로 뭐 하비스트 뿔핀이 자리 다른 거 넣는다고 해서 뭐 낙인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그거네. 약간 그 낙인 매치업을 버리는 스킬들이 늘어났네. 천만년 느낌이 그거네. 낙인 매치업을 버리기 시작한 스킬들이 늘어났네. 엑소도 그렇고 시비스도 그렇고 낙인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낙포자들이 엄청 많아졌어. 낙포자들 솔직히 낙인을 포기하는 게 제일 쉽긴 해. 지금 그 메타결 덱 할 때는 지금 낙인 포기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낙인도 다시 올라올 여지가 있네. 어우 엠크상 아이오 다음 여기가 추정무사? 엑실 추정무사. 아 야, 뭐야 1분 남았냐? 근데 결국 3강은 이렇게긴 한 것 같아. 지금 슈퍼헤비 사무라이, 그 다음에 스네이크 아이, 아크인 이렇게 지금 3개. 엑셀싱 오른쪽 싱크로. 아 이거 그거 그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있어요. 그 캘러미티 쓰는 초중무사들이 쓰는 그 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저거 플랜 D 아프진 않은 것 같은데 저게 열차 있었는데 이름 뭐였더라? 저거 그 무사 하는 사람들이 알려줄 겁니다. 이제 슬슬 준비합시다. 자 슬슬 룸 만들겠습니다. 코멘트 없고 정원수 50명 그 다음에 하고 레귤레이션 얼리미티드로 갑니다. 얼리미티드로 가고 그 다음에 입실 모집을 끄고 관전 모집 끄고 리플레이 열람 끌게요. 룸내 관전도 오늘부터 끄겠습니다. 아 곰방아 하지만 마실 때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다 끄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정 다 끌 거예요. 오늘부터 설정 다 끌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평소 여는 대회는 프리라이더가 딱히 상관없었거든요. 관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프리라이더는 막는 게 좀 막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계합니다. 저는 중계하는데 오늘부터 오늘까지는 일단 중계를 하지만 저 오늘부터 이렇게 할게요. 룸 정보.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적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룸 아이디 이렇습니다. 네, 룸 아이디 이렇습니다. 현재 2362 오케이 오케이. 뭐야 속도 왜 이래 씨발. 속도 뭔데 속도 뭐고 이거. 목 잘린 애들이라는 게 이제 뭔 뜻이지?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까지는 규정 없음. 오늘까지는 규정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규정 없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대회부터는 조금 규정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 규정부터는 조금 뭐지? 그 승패 마진이라는 거 이쪽에 규정을 좀 넣을 수 있어요. 일단 오늘까지는 예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데 86? 많다 많아. 아유 사람 많지도 않아. 그리고 뭐지? 오늘 방송 끝나고 혹시 못 들어온 사람 몇 명인지 좀 조사 좀 해. 들어온 사람 몇 명인지 좀 뭐 그것 따라서 추가적인 방을 열지 말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혹시 일단 슬슬 통화 그 게임 화면 키워놓고 갔다 올게요. 일단 오케이. 첫 중계 결정했다. 12번 뭐죠? 테이블 12번 재밌겠다. 예, 신금재입니다. 아니야 잠시만 이거 관전이 오늘 안 되나? 아 맞네. 그럼 나 그거다. 오늘 그냥 참가 플레이어로 해야겠다. 그러네. 아예 관전을 막아놨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저 잠시 갔다 와가지고 그거 좀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관전을 아예 막으면 나도 못 보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이 플레이도 아마 못 보고. 좀 이따 저 플레이어로 참가할게요. 오늘은 플레이어로 해야겠다 그냥. 잠시 좀 피고 오겠습니다. 잉? 잠시 갔다 옴 날 펄이 되시오? 아직 모르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마스터 듀얼은 포트가 쎄야민짱을 외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마스터 듀얼 고트가 쎄야민짱을 외치는 게임인데 아니 토 날리 마세요. 네.
일본, 근데 일본은 유튜브 위주여가지고 유튜브가 없으면 아마 유튜브의 영도가 없으면 아마 그것도 없을 텐데. 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스타트. 뭐야, 육탐? 매우 재밌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트나라면 시켜야겠다. 어트? 아이고, 영상원 자동 재생 아마 되겠지? 다레카 이르노카. 유튜브 하자마자 지금 유튜브 하자마자 이러고 있네. 아, 덕후님 더빙이요? 아, 감동적이었어 그거. 굉장히 그 라이브로 보는데 기립박수 쳤습니다. 감동이 있더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다들 달라지지 않는 걸 원했던 거 아니야? 아, 근데 똑같던데? 네이티브 퓨어리던데? 근데 그나저나 좋댔네요, 약간? 버스. 야.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게임? 포영 뽑으면 좀 쉬울 것 같고, 그래도 어트 받은 게임이라 조금 난이도 있겠다, 이거. 그나마 유니콘 있어가지고 게임 좀 붙들어볼 만한 것 같고. 근데 이래도 힘들 것 같긴 하다, 뭔가 느낌이. 오. 뭐야? 일단 유니콘이랑 터지고. 유니콘 더블 포용은 조금 원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더블 포용은 조금 아쉽다. 파라이존 너무 사기다. 아, 파라이존 너무 사기야. 이거 조스 너무 사기임. 씨발. 저거 그거죠? 그 월킹님 방에서 나온 드립이지 저거. 윤세게. 저 방이 진짜 무서워. 무서운 방이야 저기.
우라나 뽑은 거 되게 좋다. 바로네스. 바로네스는 좀 뭔데? 조금 사 액시던트인데. 바로네스를 쟀어야 된다. 바로에서 쟤는 게 낫겠다. 어차피 타피아스에는 라랑 여기서 빠지고. 게임이 많이 안 좋은데 이러면. 그나마 천둥이 있으니까 해보자. 천둥 없었으면 아예 가능성도 없는데. 아 근데 그래도 힘들 것 같다 이거. 천둥 있어도 죽겠는데? 어? 헤드 오고 한 다음에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상대가 원한다면 죽일 수 있는 상황 같아. 티크샤? 아? 야 범위육은 좀 근데 버스 그 와중에 이러면 아 비가이로? 네, 방송 남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진 않네, 이러면. 헨리드가 이세카이를 갔구나. 지금 헨리드 지금 이세카이에 있구나. 왜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헨리드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헨리드 이세카이 떠났구나. 이러면 계속 희망이 있긴 하지. 액트는 이제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러면 희망 있지. 티크샤. 티크샤? 유니코 대신 티크샤? 안스 대신? 하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유니콘? 엑스스카이고 이러면? 그쵸? 돌아와라 유니콘 나에게로. 이렇게 합시다. 프로 등급이요? 이미 신청했어요. 적용된 거야 이거. 구독 뜨는 것도 프로 등급 신청해가지고 되는 거고, 영도 되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4월부터? 공출이 아예 안 되나? 그거부터 아니에요? 그 파트너부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예 그건가요? 그 아마 그걸로 그렇게 할 것 같아. 이게 그 프로부터 안 되면 뭐 할 듯? 대회할 때는 유튜브 켜야 될 듯? 대회할 때는 그럼 유튜브 켜야겠는데? 만약 그거 적용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 해야겠다. 그러면 대회 때 유튜브 대회 때만 유튜브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1승 스타트. 트위터랑 트위지 커뮤니티로도 공지 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할 듯? 그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게. 아 근데 참 그러네.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긴 하네 이게. 조금 번갈아가면서 해야겠다 그러면. 석궁 스타트면 이거 엘포 들고 있는데 뭔가 별로 하나도 안 든든해 보이네. 일단은 앵리는 아마 트위터로 해야 될것 같아. 이게 회 참가자까지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산고? 산고를 쓰시네. 산고. 산고. 산고는 애 낳을 때 예뻐 아픈 거 아유 씨발. 예, 근데 산고 이쁘긴 해. 와, 씨, 잠시만. 잠시만, 풀몹인데? 이러면 빌 어디까지 나오지? 이거? 아, 필드가 이러면 어디까지 나오냐? 풀 몬스터. 일단은, 오늘부터 김래컵 이런 식으로 중계 안 하는 거랑 중계하는 거 약간, 뭐지? 번갈아가면서 해볼 듯? 그러면서 좀. 시청자들이랑 대회 참가자들한테 전반적으로 피드백 좀 받을 듯?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약간 그런 거. 야, 그나마 팬들럼 효과가 별거 없는 게좀 다행이다. 이거 만약 콘다 쓰는 형태면 좀 힘들 듯? 아마 상대분 덱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알 수가 없는데 콘다 쓰는 구성이면 조금 빡셀 수도 있어. 아나콘다를 쓰는 구성일 수가 있어가지고. 칼라미티? 칼라미티네? 이러면 캘러미티가 나올라나? 여기서 얘 나오고. 야, 근데 얘 진짜 좋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 그냥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냥 심플하게 좋다. 카드가. 난 굳이 캘러미티 쏘는 거 아니어도 그냥 좋은 듯? 얘 성능은. 이거. 워커 나오고 끼케아 들고 있는 거 가이아 부스터 아닌가? 이거 그 워커 효과 쓰는 순간 불균형을 못 내니까 가이아 부스터. 그러면 마스라오에다가 아나콘다?
Let's throw. Anaconda까지 있으면 좀 힘들 것 같다 이거. 내 문제 구성이 아나콘다까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 쓰나? 쓰면 많이 슬플 것 같은데. 쓰냐 쓰냐? 아나콘다 엑시즈 반토 반토로 가는구나. 여기 연 이거 되게 어렵다 지금. 이거 생단패 그냥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생단패를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 천동킬 봐야 될 것 같거든. 언제고 막히고 한 다음에 드롤? 오히려 좋아. 딜러 아니네 이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일곱 킬 이거 킬이다. 또 밀자 일단. 텐동 이렇게 하면 킬 약간 좀 삼들어주는 리스크 있긴 한데 이게 천둥 가자 깔끔하게 쓰는 법이니까 셋을 좀 볼까요? 오케이 대전 아리가
아테나 4승. 역시 이분은 우승이네요. 50명? 50명이지? 오케이, 50명이 여기 플레이어. 이... 잠시만요. 이분 왜 이렇게 팔로우가 많냐? 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WCS 2023 베스트 8. 헬로. 아, 히요코상 고마워. 헬로. 성공한 금장도 아니고 월챔을 오는 사람인데? WCS 베스트 8. WCS 범상치 않은 사람이 많네요. 일단은 베스트 8이면 베스트 8이면 제일 범상치 않고. 이분 케이지컵 하면 좀 많이 봤어. 케이지컵에서 많이 봤어 이분. 다음에 이분은 누군지 알 것 같고. 산화성 산화성 확실히 산화 맞을지도. 다음에 여긴 여기 3승. 여기가 2승 1패. 헤이. 잠시 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할게요.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합시다. 오케이. 자리 비울 때 이거 써놔야겠다. 톨렛 이슈. 잠시 갔다 올게요. 아까 그 여자랑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오디션 잘 봤어? 에휴, 다음 기회 해보재. 기회란 게 다음이 어딨겠어. 형, 널린 게 오디션인데 형이 내일 혹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100번 떨어져도 늘 붙을 거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차차차 가봅시다. 뭐라고? 야, 치팅이. 어허. 아주.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활동 제한을 하면 구독 중인 지점입니다. 활동 제한 시 구독 해제 관련 내용이 함께 안내되면 구독이 해제될 수 있다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예, 처신 잘하라고. 이게 될 수가 있다네. 구독 안 하면 손해 볼 게 없다는 뜻이고. 씨발 저게 저렇게 된다고? 46, 46장. 악인 패가 상당한데? 좋댔구나. 사망 됐다. 야, 있어도 안 될 텐데는 좀 너무 무섭다. 아니, 있어도 안 될 텐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음? 나머지 하나 살로니를 이거 칼티시아 치자. 칼티시아 벨로 치고 다음 턴 시작할 때 포용 치고 들어가야겠다. 물론 내가 초동을 뽑아야 의미가 있겠지만. 초동 못 뽑으면 나가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케이. 엔드 페이스. 엔드 페이스. 이거 초동 아닌데요? 이거 아라메시아인데요? 뚱인데요? 저는 아라메시아인데요? 이모티콘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니까 이모티콘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거 대신 퓨어 이모티콘 띄우는 거지. 빨리 만들어야겠다. 우리 릭사 차차차차차. 사고 영상 후원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어우 뭐야 얘. 수달인가?
어 귀여워라. 어 짠 게 없다. 털 개좋아. 아니 근데 저건 귀엽잖아. 아니 귀엽긴 하잖아 저거는. 야야야 이러면 한 발 늦었는데? 이거? 한 발 늦었다. 이러면 하고 여기서 좀 고민이네. 이게 이 구간이 좀 고민이다. 안에서 너를 또 풀을 내면서 가면 그 말이 나오고. 안부를 더 센 거 아니냐고요? 그거 알아요.
왜 알아? 링크리브 한번 거치는 게 낫을 수도, 아니면 이거 마스카 대신 링크리브 한 다음에 어 그 마스카를 안 거친 게 좀 깔끔했겠다. 이거. 이날도 있는 무브 같으니까 그냥 바로 칠게요. 이렇게 합시다. 확실히 스네이크 아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초밥 약간 뱀 눈은 커버 안 되나 보네. 다른 초밥 한 약간 뭐지? 그래도 초밥 좀 할 만한 덱 있나요? 매치업 지금 환경들 중에서 초밥 덱 약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 먼저 보여 응지. 저는 응전은 추천. 솔직히 응전은 지금 추천 못하겠어 나. 이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케어가 되기는 해. 그러니까 원제보에 응전 치잖아. 그러면 이게 응전을 치면 얘 들고 오거든. 반제보로 응전 밀면서 전개하니까 타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이게 신전 들고 올 거 대신 원 그 반제보 들고 오는 거니까 타격이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아프고 그렇진 않을 거야 아마. 좀 약간 반쪽짜리 느낌. 후후한 안에 마디 후한. 근데 마디 후한은 이게 맞아. 어. 솔직히 말하면 그 마디 후한은 내 생각에 좀 심해. 마디 후한은 개인적으로 그 마디 약간 그 마디에서 유독 강해지는 덱 몇 개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가 후한이야 내 생각에. 나머지 하나가 루닉이고 1등이 루닉이고 그 예 후한도 이 그 싱글 게임 포맷에서 너무 센 덱이야. 그래서 솔직히 이런 규제 가져가는 게 맞아. 반다리진. 이거는 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상대여 가지고. 사이딩 시스템 없는 걸 제일 잘 써먹는 덱이요. 기랑 좋아요. 기랑 그 싱크로 파트 쓰는 거 아니면 기랑 켜기 힘들긴 해 가지고 뱀드니 기랑 좀 추천할 만함.
물론 기랑 쓰면 보통 아폴이나 이런 거 하나 남거든요. 그거 칠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랑 치면 그 보통 뱀눈이 아폴을 남기거나 아니면 해염 속성 플러스 9를 남겨 둘 중 하나를 가져가거든. 그거 커버할 거 필요하긴 해. 난 초중. 일단 초중인 거 알고 들어왔어 상대분. 아 2004년 카드풀 이벤트. 솔직히 더 관심 없긴 함. 솔직히 더는 관심 없어. 이게 제가 개볼 게임을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개볼 게임이. 제가 개볼에 관심이 진짜 없어요. 이건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게 들어갔다 이러면. 야 아마 친사인 있겠지 이러면. 근데 친사 있으니까 이렇게 못 붙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지?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개볼 자체를 별로 안 좋아. 어떤 연도 옛날 게임이잖아 결국. 이 지나간 게임. 저는 당장의 게임에 더 관심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기는 하자.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간통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전 진짜 개볼 진심으로 관심 없어요. 저는 옛날 게임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저는 그 대회 게임 입문을 그 2014년 구기 게임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라 그 옛날 게임에 대한 환상이 하나도 없어. 옛날이 좋았지 이런 거 전혀 예, 전혀 공감을 못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요즘 난 솔직히 말해서 옛날 게임 별로. 저 대회 입문이 국이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2014년 샤도르. 샤도르예요. 정룡은 그것보다 전. 그것보다 한 1, 2년 전일 거야. 정룡이. 일단은 아주 그냥 포종 많다고 하면 일적 쓰고 싶긴 하다. 이런 거 꼬라지 보면 이게 뱀눈도 이런 식이면 허구한 날 이게 유니콘 사투면 다행이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뭐가 안 나오나 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멈췄네. 아 이러면 달려야 되고. 엘프 진짜 이 역대 고트 캐스팁 고트. 진짜 지금 엘프 때문에 끔찍한 악기 상황이. 이게 진짜 미친 새끼야 엘프는. 진짜 엘프 고트 친년 진짜. 엘프 때문에 게임이 너무 힘든데?
그냥 원디로 빨리 써가지고 바로 연습 빼자.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됐다. 이러면 원하는 대로 됐다. 원하는 대로 되긴 했나? 되긴 했는데 근데 이래도 킬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이래도 킬 안 난다. 아 엘프가 진짜 개끔찍하긴 하네. 확실히 엘프가 힘들어. 아! 천둥 사점 뭐야 이거? 와 천둥 사점 뭐냐? 아하! 아 오케이 네 근데 나쁜 걸 맞아버렸네? 이러면 시타 이러면 시타에서 엘프 살리고 셀레네 엘프 킬이 되긴 하거든. 뚝 달리면 아마 막힐 것 같긴 한데 살려봅시다. 어차피 이거 내 생각에 이번 턴 넘어가면 질 것 같은데 천원 부파. 어, 천원 써야겠다. 계속. 근데 아마 힘들긴 할 듯 이번 판. 조금 쉽지 않구만. 오늘 450인가 지금? 아, 450이었던 것 같아. 450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뭔가 안 날렸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코라지가. 근데 확실히 되게 괜찮네. 선홍 좀 마음에 든다. 어, 지만 아니면 이기는 편인가? 지금 대략. 오늘 좀 드롤 좀 많았나 보네요. 아니 나 손패가 신인데? 지금 손패 굉장히 전지전능한데? 야 이거 지금 왔다. 경비하도록. 갑자기 전지전능하지 않게 됐는데 갑자기 손패가. 갑자기 손패가 급격히 굴어졌다 지금. 젠장도 간마야? 확실히 간마 그거네. 이런 구성 많아지면 간마 쓴 게 차라리 속편할 수도. 벨포스 벨포가 간마 쪽이. 다른데 왜? 다른데 어떤 거지 지금? 아? 씨발 지금 상대 뭐하는? 판도 힘들겠다 이런 판 꼬라지가. 그냥 거의 유니콘 형만 믿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에 딱 차례 될 때죠. 핫빛 퍼플은 뭐 상관없어요. 퍼플은 어떻게 풀 수 있어가지고 그건 상관없는데. 물론 안 뽑는 쪽이 훨씬 좋았겠지만 얘도 모습 괜찮은데. 사실 문제는 그냥 디아벨을 못 뽑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야 지금. 된다 이거. 그냥 갈까 말까를까 좀. 아유 반갑습니다. 김덕훈님. 좀 뭐지? 자리 못 앉는 사람 많다 싶으면 룸 두 개 할까 싶기도 해요. 아예 자리가 풀방이다 싶으면 두 개 여는 거 약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물론 두 번째 룸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조사를 해봐야겠네. 호영? 호영 해봤냐 안쓰게. 얘는 원래 있어. 얘는 원래 있었고 얘 놀랍게 아까 들고 왔어 지난번에. 아까 진짜 전타에 들고 왔고 얘는
저도요, 강태기는 그래서 또 최근에 뭐지? 그 서베이 할 때 강태기는 넣어달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 영어랑 일본어 써가지고 한국어는 또 안 읽어주실까봐 그분들이. 예. 그걸 외국어로 건의했는데 게이트. 퓨어리어? 퓨어리어. 퓨어리어로 쓰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네. 확실히 설득력 있어. 뭐 모른표야. 아니 난 지금 진지해. 난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퓨어리어 쓰는 거. 은은 시발이에요. 일단 키토랑 칼레드 자르긴 했거든 지금. 이게 사실 지금 티아라 생각하면 스피릿의 질을 안 치는 게 맞는데 자꾸 이게 아까 좀 너무 감정적으로 쳤단 말이지. 사실 이거는 쥐 아끼는 게 맞는데. 근데 쥐 아끼는 게 맞긴 해. 이게 냉정하게 보면 이게 티아라 융합권 얼마 갈아봤자 얼마 간다고. 그리 이게 원래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유니콘 하나 때문에 지금 비비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원래라면 이게 절대 못 이기는 게임이거든. 원래라면 이런 게임은 못 이겨야 정상인데 지금 유니콘 하나 때문에 비비고 있는 느낌이. 원래라면 절대 못 이길 게임인데 이거. 이러면 도로건 나오겠다. 차라리 그쪽에 나왔어. 맞아. 차라리 칠 거면 간마에 치든가. 저 개인적으로 마듀 좀 풍경 짜는 거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유니콘 진짜 좋아해가지고 해외 흥하는 것도 좋다. 아까 보니까 외국분들 좀 계시던데. 저는 유니콘 쓴 저는 아마 유니콘 쓰는데 갈 듯. 너무 멋있어 이거 유니콘 간다. 얘가 진짜 이 무섭게 생겼어 얘. 자세히 보면 일로. 아 씨발. 아 씨발. 아 지랄 노 진짜. 아 자 지랄하지 마. 내 6세계 1세계로 대체되었다. 네, 저는 이번에 듀컵에서 티아라가 좀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티아라 응원합니다. 이번 듀컵. 네, 물고기 10년들 이번에 그냥 다 금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티아라를 개 극혐하기 때문에 네. 제발 이번에 티아라 힘내줬으면 좋겠어. 아 드렸으면 좋겠다 티아라 제발. 그냥 강원랜드 빠치코 돌리는 새끼들 그냥. 아니 어? 대한민국은 시발 도박이 불법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 대한민국은 분명 도박이 불법인데 이 새끼들 그냥. 어? 퓨어리요? 제 퓨어리는 100%라 괜찮아. 제 퓨어리는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피하면 넘어가던데? 뭐야 이거 안 죽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근데 그날 실수했어 나. 그날 딱히 잘하지도 않았어. 그날 출발 한번 해서 싱글 게임 따인 것도 있어가지고 딱히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뭐. 보통 대회에서 제가 기준이 있어요. 보통 대회에서 내가 실수를 한번 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발언권이 없어 그 사람은. 일단 실수를 한번 했으면 닥쳐야 돼. 뭐 운이 어떻고 어까고 뭐고 뭐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실수 한번 했으면 닥쳐야 돼. 그냥 그날은 그냥 그날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운이 뭐 얼마나 나쁘든가 뭐든 간에 실수 한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 그런 거 아니, 아 그런 거 아니, 아 그때 실수 아니야, 그때 실수 하신 것도 아니잖아. 아니 잠시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잠시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잠시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씨발. 아니 사람을 그냥 그걸로 만들어 버리네. 아니 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메서펠로 빵견제 TBS 연견제 수고. 오 이러면 연견제가 아니네. 견제가 생기네. 그럼 견제가 생기는군요. 오 이거 디아벨부터 나가자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빌드가? 그러면 라이카에서 드란시아 내고. 아 근데 이거 드란시아 내도 소지 안.. 쓰지 않는다? 아 바이퍼 있구나. 그럼 여기서 드란시아 내고 바이퍼 드란시아 끼우고 용왕 드란시아네. 이러면 해보기 좋긴 하다. 이러면 왕 저 뒤에 있는 새끼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좆됐네. 상당히 좆됐네. 이제 솔직히 리뷰로 키워 생각할 거면 좌댁 하면 안 되니까.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서. 조금 어렵다. 난이도가 좀 있긴 하네. 조금 어렵다. 고민 좀 해보자. 이거는 자 조금 생각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을 좀만 잘해보면.
나왔습니다. 팀이네. 어. 갔다 갔어 이러면. 오케이. 이 게임 꽤나 신나. 네, 저 그런 생각 있음. 하루 종일 드란시아 엔드만 할 거면 12승 고를 이유가 없긴 해요. 생각에. 회국도 세 개인데. 회국도 세 개 있고. 솔직히 회국 하루 종일 드란시아 엔드만 할 거면 회국 쓰는 이유는 없어. 회국도 쓸 필요 없어 그러면. 회국 써봤자 지만 첨만 될 텐데 뭐하러. 드란시아 엔드만 하루 종일 할 거면 그냥 안 쓰고 말지. 회국. 회국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저도 그래도 12수 안 함. 저도 그래도 12수는 예, 안 하긴 하죠. 그래서 12수는 안 하고 싶긴 해.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일단은 호영이 침략할 곳을 찾긴 했는데 뭐야 이거. 오 미친 쟤가 날먹이라고? 근데 저런 덱 많을 거야 아마 상식적으로. 네? 이거 아리안나로 다시 내나? 그러면 아리안나로 다시 내네. 그러니까 라비린스도 그렇고 시빈스도 그렇고 저런 거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덱들이야. 저런 것들을 할 거니까 고르는 거지 안 할 거면 안 고르는 게 맞는 덱들이잖아. 여기서 이제 고민 좀 해보자. 차차차. 가자. 어우, 구독 감사합니다. 헬로 백은성 포용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 포용 한번 더 쓸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 마법 두 개지 마법 두 개고 이러면 셀렌에 안 되는 거 좀 아쉽고 그러면 또 다른 유니콘 밀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실 필요 없음. 어차피 어디에 뭐 있다. 라비린스는 근데 그거다. 너무 정성껏 게임하려고 했어. 라비린스 너무 게임에서 정성이 넘쳤어. 그래서 안 돼. 상대 그 라비린스는 방금 너무 정직하게 하려고 했어. 아. 좀 더 날로 먹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암계상은 정성이죠. 방금 상대 막 암계상에 포용 찍히니까 비글컵 아리안나로 다시 막 어 재탄까지 했잖아. 그쵸 구능 스킬 드레인 이 정도는 들고 와야죠. 어 너무 정성이다 이건. 아니면 이런 거 이게 바로 정성이다. 이런 게 바로 날먹이다. 날먹은 유니콘. 나 키토칼로스 아닌데 뱀눈깔들 하는 짓 보니 살이 크는 무제한에도 될 것 같다. 일색에서 검거. 여기까지 없다? 그치 이젠 써야지. 토마호크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토마호크 뭔가 추가로 X 쓰고 싶은 게 좀 늘어나는 게 문제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선전은 확실히 좀 세네.
혼자 아프다. 내놓고 시작하자. 구이 두 개째도 써볼까? 구이 두 개째 괜찮은 것 같다. 구이 두 개째도 괜찮은 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상대 비결컴 계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이건 힘들겠다. 이거 마스카 먹고 나온 거라 퍼니쉬를 못 부숴요. 아 이러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안 풀리긴 하네. 근데 라뷰가 벨로 많이 쓰는 거 당연하지. 지금 벨포 6개 써야지 라뷰는. 그냥 안 쓰면 게임 안 하겠다는 뜻이어가지고 쓰는 게 맞음. 안 한다는 거, 안 쓴다는 거는 저는 게임 할 생각이 없어요라는 뜻이라 그냥 6개 쓴 게 맞음. 게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거의 게임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뭘 뽑아야 되지 지금? 엑셀 뽑아야 될 것 같아. 엑셀 정도 뽑는 거 아니면 만 되지 않냐 지금? 이번 턴에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너는 안 되겠다.
너무 아쉽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시다. 살이 좀 비나 지금? 불폭. 포플러스요? 포플 포플이요. 포플 포플. 애슈는 애, 아 애슈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 씨발 그렇군요. 아니 씨발 물어봐놓고 씨발 그렇군요는 좀 많이. 아니 당신이 물어봤잖아. 아니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씨발 그렇군요라 이러고 있네. 아 나 진짜. 이거는 얘네들마다 이건 가치가 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지금 상대 뮤지에 1레벨 하나여가지고 상대가 신전으로 프랑베 낸다 했을 때 마스칼 내면 후속을 못 챙기고 이쪽을 내면 견제를 못 챙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밀반해. 아 맞아, 케이지님께서 특별히 이쪽으로 뭐지 참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약간 처음에 약간 뭐지? 이런 카피 대회 열어도 되냐고 했을 때 완전 오케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홍보도 좀 해주시더라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예, KGC한테는 시세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오히려 꽤 환영하시는 분위기라. 네, 니 진짜 니 값 잘한다. 여러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아이디로 여러 모로 이러면. 진짜 니 값 미쳤네 그냥. 일단 유니콘 벨러 뺐어. 유니콘 일단 벨러도 빼주고 여기서 포영 오케이. 마스카우 써야지. 뱀눈 내 진해성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아 진해성. 제 생각에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아 진해성은. 사람들은 알까? 이 사람 첫 방송 제목이 일절 망가지지 않는 무엇이기 무엇이기였다는 걸. 지금 보면 연병할 제목인. 야 연병할 제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연병이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 근데 청코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피드는 솔직히 망가진 거 아니긴 해. 그런데 치지 마라. 그런 사람 뒤졌습니다. 다행이다. 게임은 잘한다고 해주네. 그래도 다행이다. 씨발, 게임은 잘한다고 해줘서. 낙인 연습 도망가 날 것 같아요. 도망간 연습 좀 할 때 낙인. 예전에 기토 칼로스는 난생일까 해생일까 10으로 던 돈 지금에 비하면 선녀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저거는 조금 권위적으로 좀 중요하긴 했어. 난생인가 태생인가 중요했어. 저건 많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저건 다음에 배틀 오케이. 일단은 돼서 딱 5할 달인가 오늘? 지금 딱 5할 달인 걸로 기억하는. 아, 10승 1패야? 이분이 지금 승 2패네요. 승 2패면 1승이고 승 3패? 상열님 3승이고 어마어마하네. 아, 플레이어가 미치지 않느냐? 조우성
텔라상 있고. 이 누구지? 굉장히 그거네요. 굉장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아 진짜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 이 사람 누구냐? 차도르 벽지에다가 욕망향어를 쓰고 있지만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걸. 스테판 그리드죠? 그리드. 그리드님 같... 그리드님 들어오셨네? 빡세구만. 잠시 저... 안면담 피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갔다 올게요. 오늘 10시 반까지요. 니들 보암? 좋은 거 뜬다. 오 근데 저거 할까? 주한? 저거 좀 주한콘? 주한 프레임 좀 멋있다. 멋있는데? 사안에 이거 하니까. 네. 뭐 펄이돈이었어요? 여기도 펄이었음? 전 펄이충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여기서 고민 좀 해보자. 아... 오라라, 오케이. 원드로 받자 이거. 원드로 받아야 된다 이거.
거는 되는 게 딱히 없지 않냐 지금? 딱히 없다. 되는 건 딱히 없고. 풀포플. 기도하자.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남은 거. 이거 영방이죠, 이거는. 영방이지. 이거 저 이거 약간 주말이면 살자가기긴 하네, 이거는. 아 잠시만 이거 키 전에 스프랑베 썼어야 되는데 어 팀 걸었어야 되는데 플랑베 프레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이러면 사고인데 이러면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진작에 오크로를 건져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신형 켜지기 전에 체인이 안 눌리는 건 아쉽고 맞다 크로 약해서 마음에 안 들어. 크로우 성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긴 하네. 그래서 성능 좀 많이 비호감이긴 하다. 크로우 오야 오야. 어. 아 저거는 좀 저거는 좀 아. 좀 뭐지? 너무 오그라든다. 저거는 좀 오그라들어. 네, 저거 리마스터링 해야 되는데.
저거는 리마스터링 해야 돼 나중에. 야우야. 비단다. 트위. 아이고 이나타 너 가와이소니. 기존이 클까이. 오야. 아, 저 죄송한데 첩실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라니까. 첩실이라고 하면 이게 좀 그거잖아요. 오, 그냥 오늘 그냥 게임 그냥 개재밌네 그냥. 와, 오늘 게임 그냥 너무 재밌다. 미치겠네 그냥. 아이 즐거워. 응전? 한 두 달 전이었으면 툭 투입했다. 두 달 전이었으면. 신금제티 알아요? 좀 몇 번 보긴 했는데 별로 인상 깊진 않았어. 하나도 없는 게 소름이네. 스팽키즈 스프 퓨얼이요? 아니 근데 저도 사람색 아니 저도 사람 있는 거 좋아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어? 저도 사람 있는 거 좋아합니다. 엑소시스터 신성 어? 그리고 어? 또 뭐 있지? 디아벨스터. 네? 또 있잖아. 아니 씨발 뭔 스성이 털이야. 어? 오늘 봐도 스성이 털이야. 씨발 저건 없까지. 아니 뭔 털이야 털은. 아니 아, 그 약간 시험 삼아 해보고 있어요. 그 리플 막아둔 거 리플 막는 막아서도 해보고 안 막아서도 해보게. 아마
대회 참가자들은 리프 막는 쪽을 좀 더 선호할 것 같긴 한데. 유일한 정상 사람인 엑소는 상처가 꼴리다는 게 진짜 아니 막막한 무슨 말이야? 다름이. 어?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내일은 저 개인 사정상 힘들. 내일은 힘들고. 사람들이 나 오해하잖아. 어? 사람들이 나 오해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뭔 핑크색 펄이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엑소는 이쁘긴 하잖아. 팬 안 걸린 게 맞나 보네 이거. 근데 이 사람 예전에도 영수했다면서 남편 다 언급한 거 보면 싹수가. 유니콘을 좋아하는 이유가 설마 남자는 취급 안 하는 엑소랑 일맥상통하는 게 이유인가요? 여기서 이제 고민. 무슨 얘기라는 거야 대체. 아니 어? 아, 이 사람들 미쳤나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기가 한스럽긴 하네. 오늘은 좀 안 풀린다, 확실히. 안 풀려. 아, 오케이. 그거 확인. 그거 좀 얘기 좀 해야겠다. 들어와서 게임 안 하는 사람들. 도관에서 조금 나중에 이제 공지 좀 해야겠다. 얘기해놔야겠다. 오케이. 감사해요. 평소에는 그냥 냅뒀는데, 이게 두컵 기간에는 좀. 그럼 영 어 나 평생에 냅뒀거든요. 그냥 관전하라고. 근데 물론 관전 아이디를 알려주는데도 관전석이 안 앉는 건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게 오늘 같은 특급 기간에 그러고 있으면 좀 문제가 많죠. 아, 저거는 얘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 없었던 게 풀방이 탄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 없었는데 이젠 슬슬 어떻게 보면 뭐 웃기도 하네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 그 꿈도 못 꿨는데. 무슨 일하고 돈 받냐고요? 25년 전에 타카시 선생님이랑 계약한 거. 하늘에 계신 타카시 선생님 덕분에 돈 많이 잘 벌어먹고 있죠. 씨발놈들. 그다음 브루엘로 가자. 아, 울파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울파 나왔겠는데. 이러면 사우스로 가자. 이게 와서 게임 아무것도 안 하는 프리라이더 새끼들도 문제지만 이게 그러니까 프리라이더 새끼들도 문제인데 이런 거 조금 조치를 못하게 하는 코나미도 너무 짜증나 이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사람 새끼들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거를 안 고치는 게 좀 너무 좀 죽 같아 이게.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들이 이제 생시로 토너먼트 대회를 여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 거면 모르겠거든? 이게? 그니까 지들이 막
막 지들 주도로 뭔가 대회를 여는 거면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엔 유저들한테 대회 짬처리 다 시켜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죠. 쿠나미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금수들 사는 세상에 살아서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 저는 그 이게 퓨어리를 좋아한다고 금수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짐승 새끼들이랑 그건 좀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사람 물어뜯는 거? 그거는 근데 니들이 잘못했잖아요. 퓨어리한테 먼저. 퓨어리는 그냥 행복하게 놀고 싶었는데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냥 금수면 작고 귀여운 게 아니라네요. 그렇게 치지 마라. 맞잖아. 퓨어리는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인데. 시골리는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시발. 아니 진짜 미친놈들아. 이분 호랑이한테 뒤진 창귀들한테 갖다 바치면 진짜 재밌을 듯. 다들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오늘 전작이 나 지금 6승 7패인가? 아 6승 7패고. 지금 12승 2패, 12승 4패, 11승 4패 이쪽 라인. 그 다음에 이제 10승 4패들. 야, 내 치열하다. 좋네. 그리고 멤버들 좀 봅시다. 자, 게임 막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최소 판수를 만들어야 되나 이게? 최소 판수 만들기도 좀 애매한데 이게 중도에 들어온 사람까지 계산하면 이게 좀. 네, 이 사람은 조금 좀 주십시다. 일단은 이거. 이 인간은 좀 레벨 2짜리인데 여길 들어올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듀얼 봇 이름부터가 시발 봇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놓읍시다. 근데 야, 이거 듀얼 봇은 너무 악질인데 이게 새끼. 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지를 좀 만들긴 해야겠다.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 공명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직 이 대회가 공명 룸을 만들 정도는 또 아니니까 테니까. 자, 암수야 이 양반 누구야? 얘기를 따로 해낼. 이게 중간 이거 그거구나. 아예 게임을 꺼놓는 상태. 조금 조만간 정리해서 다시 재공지 하겠습니다. 예, 전체 공지. 그럼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얘기. 중간에 그만둘 때 방 퇴실을 해달라는 공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맞아 저거 그거잖아. 이게 중간에 접속을 끊기거나 아니면 아예 마디부터 끄거나 막 이런 그런 경우란 말이지.
그냥 강퇴 기능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으니까 강퇴 기능이나 줘. 많은 거 안 바란다. 친대친구는 얘 씨발 뭔 친대친구야. 그놈들 아니야 뭐 친대친구 이 지랄. 아니 자꾸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진짠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음해지 음해야. 어? 근데 포플 같은 거 좀 할 수도 있잖아. 원본 나 좀 재긴 하네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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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라. 아니 까 그러니까 에호랑 그건 다르잖아 씨발놈들아. 아니 어? 에호랑 그건 다르잖아 인간들아. 이거 다 배내야겠는데? 자. 안 갈고.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요? 에이 그러겠지 그냥 누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겠어?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이 다들 음해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잖아. 이름 서운하네. 서운하네. 서운해. 서운하다. 서운해. 썼어. 이거 막판에 하겠다. 오. 하지만 자꾸 귀여운 거에 짱을 붙이는 것도 미카에리스의 흉터가 좋다고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라고 하려다가 블루한테도 장을 붙인 거 생각하면 다들 다들 너무 애썼단 말이야. 아 진짜 다들 너무 무서워 말하는 게. 이거는 니비로 그냥 배 까야겠는데 이거는.
내 생각에 초중도 뱀도 선거 못 들어. 대기조는 못 들어. 근데 그건 있어. 이게 지금은 드롤이 안, 순간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중이 지금 대회환경에서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선 뺏기고 패트를 못 던져 못 들었는데 그래도. 아 근데 그건 있다. 초중도 포용을 못 써. 그게 졸라 웃겨. 아니 이게 지금 드롤이 없어가지고 뱀눈이 초중 맞기가 힘들거든. 근데 초중은 또 시스템적으로 포용을 못 써. 그게 졸라 올 때려. 이 게임이야 참. 초중 시골에 지금은 잘 안 쓰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유 이것도 이게 몰리. 저게 뭐야. 이게 뭔 덱이냐 이건? 서번트 오브 엔디멀 두 서진주 오케이. 10시 30분 10시 30입니다 30이고 현 시점으로 더 이상 대회 그 뭐지 게임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만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전적 좀 좋다 싶으신 분은 아직 퇴장하지 마세요. 내가 좀 전적이 좀 좋은 것 같다 싶으신 분은 아직 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퇴장하면 전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마 다음 대회는 관전 끼고 열두. 일단은 현재 순위 개구나 지금. 더 게임 돌리는 사람 있나 봐야겠다. 순위나 여기 게임 돌리고 있. 이분도 돌리네 지금. 순위에 영향을 가는 사람 두 명이 돌리고 있다 지금. 지금 순위에 영향 있는 사람이 두 명이나 돌리고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쪽 7.8점 라인 이쪽에서 순위 결정전 좀 있는. 이쪽 라인. 평소에 게임할 때 라이트로 하는데 마디에 DC컵 하면서 하드하게 하니까 머리 아프네요. 근데 가끔씩은 핫 이런 게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머리 아프긴 한데 한 번씩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 아이고 티라스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관전 껐는데 다음 방송 때는 관전 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등급 전이면 사람들이 조금 이런 거에 좀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 덱 구성할 때 생각하는 요소? 아마 저 김레코 끝나면 오늘 방송 끝나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오시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듯? 구성할 때 생각해야 되는 요소 뭐지? 근데 사실 덱 구성 저도 근데 덱을 잘 못 짜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유료라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거 대회 끝나면 방송을 꺼야 돼가지고 막 긴질 뭐 약간 뭐지? 이게 그냥 덱을 덱 구성할 때 생각할 거라고 하면 이제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거면 좀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예 다음에 오셔서 얼굴 비춰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막 돈은 없어도 됩니다. 자, 아, 예? 그냥 뭐지? 질문 내용 조금 상세하면 좋을 듯. 다음에 오실 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 답변을.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고 다른 것보다. 아, 그냥 오늘 시간이 없어 안 돼.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거. 세부적으로 약간 마주. 마주 유저신가요? 마주 유저면 제가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다. 싱글인지 매치 그 마주 기준인지 오시 기준 마주? 마주면 오케이 마주면 조금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도 일단은 그 대회 마감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대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꼭 오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음에 오실 때 꼭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대회 진행 때문에 좀 시간이 없기도 해가지고 그냥 약간 대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덱 구성할 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있어. 약간 덱을 짤 때 가령 이렇게 덱이 이렇게 있잖아요. 매수가 이제 슬롯이 있잖아. 여기서 제가 조금 기계적으로 구분을 나눠요. 딱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데 그러니까 이 선을 한 게 뭐냐면 필수 틀 있잖아. 필수 틀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틀 있잖아.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최소 틀이랑 이제 약간 이런 기능별로 약간 틀을 좀 나누는 편이에요 지금. 가령 이거 스네이카이 지금 파츠 있잖아요. 제 기준으로 이게 최소 파츠거든요. 그 마주에서 마주 기준으로 스네이크 아이가 지금 엑셀 3개랑 오크 하나, 포 플러스 2개에다가 언제보 하나에 신전 하나 쓰는 거 이거 제가 제 기준으로 이게 최소로 딱 쓰는 이런 게 예시예요. 약간 이런 최소로 약간 최소 틀 같은 걸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범용 틀로 딱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틀 있잖아. 나머지 틀을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유니콘을 써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 가령 유니콘 파츠를 쓸 때 어떤 의사결정이 되냐 유니콘 파츠를 쓴다고 할 때 고민되는 게 그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니콘 파츠는 기본적으로 전개 보조 파츠란 말이에요. 스네이크에서 그렇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이 보조 파트를 써야 되냐 일단 그거부터요. 이걸 써야 되나? 일단 이거부터가 일단 질문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써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대답은 써야 된다예요. 왜냐면 이 새끼한테 벨로 받으면 끝나거든. 지금 스네이크 아이는 얘한테 벨로 받으면 끝나. 그냥 첫 1레벨에 벨로 떨어지면 그대로 게임이 끝난대요. 지금 스네이크 아이가 생각에 그렇다고 했을 때 얘한테 얘를 쓰면 일단 첫 번째 이론이야. 첫 번째 이론으로 얘한테 벨포가 빠지면 엑셀을 통과시킬 수 있다가 첫 번째 이론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있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유니콘 계속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평생 유니콘한테만 벨로 치겠냐? 당연히 유니콘 건너뛰고 여다가 벨로 치겠지? 라고 하면 이 두 번째야. 그러면 되게 설득력 있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아요. 저는 그 정보의 불균형 이런 거 졸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단기적으로 뽀록날 그런 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뽀록날 그런 건 되게 싫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벨러를 얘 대신 얘한테 친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엑셀 유니콘으로 마스카 만들고 허슬 유니콘 살려. 그다음에 마스카 유니콘을 구인해 가지고 구인으로 엑셀을 내. 엑셀 효과 호스트 버스 전개되네. 이러면 좋은 거야. 이러면 이건 그냥 좋은 거야. 이거는 전개 보조 수단으로서 좋은 거예요. 상대가 알고 벨러를 엿다 던졌는데도 대처가 안 되잖아 지금. 엿다 던졌는데도 지금 분명 엿다 던졌는데 대처가 안 되잖아. 상대는 올케 플레이를 했는데도. 그럼 이건 그냥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거죠. 이거를 쓰면 이게 범용 대신 들어가면 이제 후공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게 이 문제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이걸 썼을 때 선공에서 얻는 승리가 맞냐, 후공에서 잃는 승리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은 선공에서 이기는 승리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쓴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개 보조 파츠를 쓰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니콘을 쓰기 이전이랑 똑같이 메인 기믹을 그대로 가져가면 당연히 이전 덱 구성보다 메인 기믹을 많이 잡겠죠? 당연히. 그러면 보통은 이런 전개 보조 파츠를 쓰면 메인 기믹을 조금 줄여요. 뭐부터 줄이냐? 가장 약한 거부터 줄이는 거야. 가장 밥값을 못하는 새끼부터 줄여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게 뭐야? 화이트 워치. 화이트 워치부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이트 워치 빼고 저는 퍼플 3량째까지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 그런 약한 파츠를 덜어내고 유니콘을 쓰면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를 별로 안 먹거든. 이렇게만 보면 얘가 5자리 먹는 거라서 범용자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한 메인 기믹 파츠를 줄여내고 대신 넣는 방식이면 생각보다 그만큼 스페이스를 안 먹는다. 화톡볼 나오면 화톡볼 나오기는 이 새끼가 뒤질 것 같아가지고. 육세계요? 처음에 쥐 맞는 것 때문에 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육세계가 언제 보나 이런 쪽 코스 되는 게 좀 세더라. 크로 스네이크예요? 그냥 써봤는데 솔직히 미러전 솔직히 스네이크 해볼 거면 그렇게까지 좋은 카드는 아니긴 해. 크로우가 너무 대처되기가 쉬워.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어떤 덱을 짤 어떤 파츠의 투입 같은 걸 의사결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팁 좀 단계적으로 좀 의사결정하는 게 좋아요. 천동이요? 천동 같은 오늘 꽤 쓸만했습니다. 천동은 오늘 생각보다 꽤 쓸만했습니다. 손술했어. 얘는 얘가 좀 별로. 실비아 오늘 근데 오늘 게임은 실비아 없어가지고 진 적은 없었어. 실비아를 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실비아를 깔 기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아마 계속 안 쓸 생각. 삼재 같은 게 밀어보면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올 전적이요? 오늘 진 게 더 많을걸? 아 저 이거요? 그 뭐냐면요 그 그냥 풀 엑셀 일수 포풀 특수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판단해서 두 개. 그냥 포풀 일수 한 다음에 엑셀로 포풀 특수하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님? 저 그래서 가지고 그냥 두 개 쓰는 거긴 한데 내 포풀은 세 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사고 나는 거 생각하면 세장째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긴 해. 일단 입상자 좀 봅시다. 오늘 입상자 깔끔하게 세 명이네. 이렇게 일단 프린트 스크린 합시다. 1등 히나나이 104. 오늘 1등 아 일단 순위 발표할게요. 오늘 순위입니다. 일단은 하고 자 오늘 대회 결과 이렇습니다. 대회 결과 이렇고요. 그 사드 그 이하 순위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분 뭐였더라? 크샤였죠? 아까 이분 저 13사예요 지금. 아 바뀌었네. 2등이랑 3 2등이 됐네. 단독 2등이네요. 확인됐어.
예, 이렇게 세 분은 지금 댕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얘가 4는 5정도 치열해. 이거 19, 8 6, 5잖아 오늘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이번에 치열하네. 그냥 아 누군지 봤음. 일단 일본분 누군지 알아. 일단은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 원풍경 씨 오늘 무슨 덱인가요? 원풍경 씨 오늘 무슨 덱이지? 그 원풍경 씨만 스네이카이면 오늘 1위부터 3위까지 다 스네이카이거든. 일단 그 이분 한 분한테는 일단 리스트 받았고요. 일단 아테나님 스네이카이였고, 일단 원풍경님만 그 스네이카이면 스네이카이 세 명이거든요. 스네이카이 3명 오늘 그냥 뱀눈판이었네. 그냥 오늘 내 스네이카이가 제일 약했다. 그 3위분 저분이 아피님이세요. 아피님이시고 저는 제가 리스트 받은 분들 일단 리스트 전향해 두겠습니다. 내가 나 크로는 뺄 듯. 크로 오늘 너무 별로였어. 천둥은 좀 괜찮았는데 크로가 조금 많이 별로였어가지고 뺄 것 같고. 크로는 좀 많이 그렸어. 오늘 크로가 직접적 크로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 게임도 좀 있었으니까 크로는 좀 많이 별로였고. 천둥은 조금 메타 따라서는 넣을만 하겠더라. 일단 두 분 레시피 확인됐고 크로 유니콘 안 쓰면 쓸만하다고? 그러면 쓴다는 선택지가 없는데? 지금 유니콘을 더 이상 나는 유니콘에 뭐지? 뱀눈에 유니콘을 안 넣는다는 선택지를 못 하겠는데? 이 선택지는 할 수 없는 선택인데? 그냥 쓴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 오늘 선 잡고 진 게임 유니콘 잡았으면 이겼다고. 아 유니콘 안 못 잡았으니까 운 안 좋아. 대병하죠. 아 보스 끝내고 오케이. 이러면 일단 3스낵 혹시 보스 잡는데 오래 걸리나? 몇 분 걸림? 오래 걸리나요? 왜냐면 그 오래 안 걸리면 그 입상자 그 댕리 리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걸리는지 조금 알면 더 좋겠. 일단 3스네이카이네요. 어 대황뱀. 내가 가득 묵혀두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엘프랑 유니콘 이 새끼들 언제 금제 먹음. 대황 유니콘 대황뱀든. 그리고 근데 확실히 드는 생각이 이거 씨발 내 생각이 그 사람들 가장 원망하는 그걸 때 내 생각이 사람들 가장 원망하는 거 이번 디슈컵 끝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말. 타카오카 시발려나
예상은 예상 반응. 카카오카 시발려나 유니콘 왜 안 잘랐냐? 오늘 그 뭐지? 오 그래 오늘 유니콘 입상자들 합쳐서 유니콘 7장이네요. 입상자들 다 합쳐서 유니콘 7장이.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애초에 그 디파츠를 써가지고 디파츠 쓰는 거라서 유니콘 하나인 거고 그 디파츠도 어떻게 보면 유발 착시 그 착시념인 거니까 사실상 근데 디파츠 쓰 디파츠를 쓰더라도 유니콘 써야겠다. 다르게 보면 그거죠. 내가 디파츠를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유니콘 써야겠다. 아 뭐야 오늘 유니콘 안 썼어? 그럼 내 장이네 오늘. 오케이. 나 볼만하겠네 그러면. 일단 봐야겠다. 관습 리스트가 1등이네 그럼. 오케이. 내가 유니콘 써야겠다. 이게 뱀눈 약간 차원계 이런 거에 유니콘이 약간 내성이 거의 실비아 유니콘 두 개 쓰면 거의 커버되는 느낌. 엑소가 뱀눈 잘 잡냐고요? 근데 엑소 너무 되게 조금 시비스보다 별로인 것 같아. 시비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일단은 일단 저 그럼 잠시 수십만원 920년 역겨운데 그냥 보안지도 오프마냥 풀어주자. 아 이런 일 일단은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갔다 옴. 저는 시비스요. 저는 시비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후한은 지금 마주에서는 거의 하지 말라는 금지 아니야. 후한 굴리를 운이면 그냥 낙인할 것 같아. 나라를 구해야 후한을 날라나가지고. 후한은 나쁘게 먹었으면 먹었지 마주에서 풀리긴 쉽지 않아 될 것 같아. 일단 잠시 좀 갔다 오.
아 뭐야 내가 나 지금 마이크 안 나오고 있었냐? 나 혼자 그냥 졸라 떠들고 있었네. 나 혼자 그냥 혼자 졸라 떠들고 있었구나. 아무튼 간에 다 모임이라니.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게 약간 결이 좀 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 아 나 혼자 그냥 존나 떠들고 있었구나. 봐라. 여기 그거구나. 일단 3등? 3등 일단은 그 제갈 물고 있는 어떤 일단은 3등 액트 구성이 히트 소울 울프. 아니 여기서 백팀이 모에를 히트 소울 울프? 그리고 또 못 빠졌지 지금? 아 유니콘까지. 이게 울프로 하나 퍼오는 그 구간이 없다 보니까 유니콘 코스트 그럼 좀 벌이 좀 빡빡하긴 하거든 지금. 사실 뱀눈이 생각보다 뱀눈이 저런 쪽에서 좀 유니콘 코스트 떨기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확실히 유니콘 빼는 거 오케이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일단 사이버 스파츠는 희소 낼 자원으로 유니콘 내는 덱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빠지는 거고 유니콘 빠지는 거 그쪽 이유가 좀 큰데 이게 울프로 성패 하나 집어오는 그 구간이 없으면 이게 유니콘 코스트가 좀 던지기 힘든 경우가 좀 생기거든 이게 뱀눈이란 덱이. 그게 조금 큰 피닉스는 이제 사실상 고정 트립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유니콘 낼 상황에서 약간 가능하면 사로스 내려는 느낌이에요. 물론 울프를 전개 과정에서 경유를 하면 유니콘 코스트 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하거든 사실. 울프를 한번 거치는 순간 그런 쪽 고민이 아예 없어지는데 약간 그래서 핑스가이 파츠 쓰면서 그런 쪽을 조금 아예 덜어낸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 생각에 2등 덱 구성은 제 생각에 지금 링크 16개로 덱 짜라고 액트 짜라고 하면 딱 이렇게 짤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저렇게 짜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링크 16개로 딱 액트 짜라고 던져주면 저렇게 짜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지 딱 고민할 게 있다면 구시가 이제 슬슬 유니콘 많아지면 없어진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그 구시 두 장지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딱 그 정도? 이게 유니콘의 구이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딱 그 정도 고민되긴 하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건 있긴 해. 이제 사로스 내 유니콘을 빼고 사로스를 쓰면 그게 단점이야. 이게 분명히 뱀눈 얘네가 분명 그 니비루 받고 나서 딱 플랑베 마스카 이렇게 딱 둘만 남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럴 땐 다시 유니콘 찾게 된단 말이지. 딱 간신히 그 마스카 플랑베 딱 그거 두 개 세우고 턴 넘겨줄 때가 분명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씨발 또 유니콘 찾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참 어려워 액트 짜는 게. 그래서 참 약간 그거 같아. 일단 이 구성은 유니콘 빼는 게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마음 견제? 핑스가이가 해주겠지. 히트솔? 대신 아나콘다 내면 되지. 약간 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확실히 유니콘으로 짠 약간 핑스가이로 거의 그쪽 기능을 다 커버치는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설득력 있는 느낌. 확실히 육색에는 다 그거구나. 육색에 그게 좀 있긴 해요. 그 육색에 처음에는 쥐 들어올 때문에 쓰지 말까 했는데 이게 육색가가 언제보나 엑셀 오크 이쪽 코스트 낸 게 너무 큰 것 같아 지금. 그런 게 지금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냥 육색에는 좀 쓰게 되는 느낌이. 그리고 확실히 약간 그거인 좀 있는 것 같아. 유니콘을 엮었을 때 그래도 오크 정도면 나쁘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 둘 쓰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테스트 좀 해볼까? 두 개 쓰는 거. 오늘 그리고 게임 해보니까 일적 다시 좀 쓰고 싶어지기도 하고. 확실히 그리고 이제 1등 덱 여기 그거죠. 아예 범용 라인을 센 것만 났었대.
일적 삼재에 그냥 유니콘 빠지는 대신 가장 둥글게 쓸 수 있는 강한 범용 다 때려넣은 약간 어 쿠공 그냥 뒤지게 쓸 것 같긴 하다 진짜 저렇게 짜면 쿠공 상당히 살인적으로 쓸 것 같아 오 아 아 근데 그리고 그게 있어 이게 뱀눈이 선공에서도 전기가 일정 구간 이상 통과되면 일정이 너무 좋아 이게 그 데미스텝 일적 막 이런 거 쳐가지고 아폴 앞 그 아폴 전투로 지키거나 데미스의 플랭메트 들어가지고 지명자 피하거나 약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데미스텝 플랑베 코스트 일적 포점 절반 전투로 죽으면서 플랑베 격발 게임 끝 이런 게 너무 세가지고 3전도 확실히 그리고 여기 액트 뭐 뺐는지 볼까? 일단은 사로스 뺐고 일단 사로스 빠졌고 그 다음에는 달크까지 뺐네 딱 달크까지 뺐네 달크랑 사로스 딱 후순위로 뺐네 혹시 뭐지? 리스트 뭐지? 소감 있나요? 소감 어떠시? 그 입상자분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코멘트라든가 뭔가 좀 아쉬웠다라든가 니콘 씨발 아 맞아 한 분 일본분 맞아요 근데 아지우스 확실히 있으면 조금 다른 매치업이 있긴 해 이게 아지우스가 있으면 이게 아지우스가 있으면 다른 매치업이 분명 존재해 이게 아지우스가 분명 그 특히 그 어트 치고 약간 이런 애들 상대로는 세단 말이지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오늘 아지우스 못 내봤나 보네 오케이 확인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일단은 그러면 오케이 오늘 대회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바로 입상덱은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대회 결과는 3스네이크 아이 전부 다 스타일이 다 다르네 이것도 귀하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아무튼 엑셀릴소와 쌤 수고 아무튼 엑셀릴소 쌤 수고 약간 이런 느낌 퓨데스는 퓨데랑 미니콘이랑 일적 3전 범용 풀트와 아, 오늘은 역시 오케이 다들 이제 근데 화이트랑 추구 이제 거의 안 쓰는 게임 안 쓰는 카드 되긴 한 듯. 이제 그냥 안 쓰는 카드 된 것 같아. 전부 다. 화이트 버츠도 그렇고 추구도 그렇고 그냥 안 쓰는 카드 된 것 같아. 아예. 그 외 순위권 좀 봅시다. 그 외 순위권. 일단 11승 5패 제가 알기로 크샤였음 이거. 이분 제가 알기로 크샤였고 이분 스네이크 아이였고 10승 5패. 10승 5패. 스네이크아이였고 여기가 아마 초종무사일거고 이거는 모르고 여긴 낙인이고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스네이크아이 초강색이긴 하네 스네이크아이 초강색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는 거의 그냥 뱀눈 1강으로 끝난 느낌 오늘 대회 여기까지 하고 저 내일은 대회 못 엽니다. 내일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열고 대회. 엑셀이 이 정도로 강하니까 누가 외국 가서 엑셀 고도에도 우승하고 오지레알. 3일절 할 수 있으면 해볼게. 할 수 있으면 열어볼 듯.
내일은 가능하면 케이지컵 있으면 케이지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못 열 확률이 매우 높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아 맞다. 그리고 그 대회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그 오늘 룸 아예 리플이나 관전 이런 건 싹 다 불가로 막아놓고 되겠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뚜이 좀 나음. 이게 제가 만약 대회를 중계를 한다고 하면 예 리플 관전을 막긴 힘들거든. 예 제가 이제 중계 쪽으로 빠지면 것 같은. 상관없다고 하면 좀 병행할까 싶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조금 뽑아가면서 해야겠다. 오케이.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듀얼룸이 어차피 리플 그거긴 해. 이게 리플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리플이 뒤로 밀려가지고 못 보는 리플이 생겨버리니까 조금.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리플은 켜둘 듯. 완전은 조금 그렇고. 아니 이거 리플 밀리는 것도 졸라 어이없어. 아니 최소한 좀 리플 저장할 수 있게 좀 해주든가. 이게 씨발 아니 아니 이게 최소한 개별적으로 리플 저장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아 맞다 그리고 뭐지 그 오늘 조금 원풍경 제가 비슷해가지고 참가자들한테 좀 피드백 받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아마 대회 공지 같은 거는 공지나 룰 같은 건 좀 강화를 할 것 같음. 물론 이게 문제가 그거야. 강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그 룰 위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주 조깝게도 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암만 룰을 강화해도 이게 그 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일단은 최소한 좀 언급은 좀 할 듯. 최소한 방조는 다시 할 생각이고. 그래도 방조를 하는 게 나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아 맞아 2번 방. 이게 2번 방을 한다고 하면 1, 2번 방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세요까지 말을 해줘야 돼. 이게 문제가 왜냐면 2번 방 여는 순간 이게 인원이 안 흐르니까 2번 방 같은 데서는 막 서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막 이렇게 될 확률이 한 99.99%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순위도 별로 의미 없어지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100명 채울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어. 이게 2번 방 하려면 2번 방을 할 거면 그 진짜 100명 채울 화력은 돼야 돼 이게. 맞아 보통 맞아 보통은 1번 방에 다 몰려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하자. 근데 앞으로는 KG컵 할 때도 그냥 내가 열고 싶은 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토너먼트 형식 주컵 끝나면 관심 있음. 그러니까 뭐지 이게 주컵 끝나면 다들 모티브를 좀 잃잖아요. 마듀만 하는 사람들 뭔가 할 게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주컵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좀 색다른 거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토너 굳이 토너가 아니어도 뭔가 조금 이색적인 대회를 조금 중이긴 합니다. 팀전이라든가 아니면 근데 팀전도 참 이것도 참 이것저것 문제가 많긴 한데 아니면 특수를 은근히 또 마주 대회가 특수를 대회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뭐 흥미 있을 만한 특수를. 그러니까 막 뭔가 그 약간 겁쟁이들의 쉼터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고민을 좀 새로 해봐야겠다. 아 레트로 옛날에 그 만들어뒀다 유기한 그거 뭔가 조금 고민해봐야겠다. 해봅시다. 솔직히 개볼 자체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라 해야지 솔직히 좀 개볼 자체에 좀 회의적인 것도 있긴. 일단은 지금 하는 주컵 연습에 집중합시다. 일단
와서 참가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다음 대회 때도 이 정도 화력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화력이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이오.